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폰, 원격 수업, 스마트홈. 세상은 점점 더 많은 반도체를 요구합니다. 혁신 기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반도체. 전 세계는 지금 치열한 반도체 두뇌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서게 한 우리의 반도체 기술. 하지만 세계 강국들이 막대한 투자로 추격해오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인재 양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대 반도체 공학과는 바로 그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교육구국의 사명으로 탄생하여 QS 세계대학평가 69위에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한 오늘까지 언제나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고려대학교. 지금 또 한 번 시대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눈부신 성장을 기록 중인 고려대학교 공과대학과 세계 탑3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의 만남, SK미래관 건립 등 교육혁신의 꿈을 함께해온 고대와 SK그룹의 강력한 시너지가 시작됩니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에 진학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고대 반도체공학과는 SK그룹의 핵심 인재이자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최적의 엘리트 교육 코스를 제공합니다. 파격적인 4년 전액 장학금 지원은 물론 석 박사과정 연계 진학 시 학비 전액과 매달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손꼽히는 최정예 교수진의 지도를 받으며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인문학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펼쳐진 고대만의 끈끈한 네트워크도 놓칠 수 없죠. 또한 글로벌 탑3 기업인 SK하이닉스 임원들의 현장감 넘치는 강의와 SK하이닉스 인턴십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견학 등의 다양한 해외 연수 기회까지 고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첨단 반도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 최고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의 교육 원칙은 분명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을 진행합니다. 우선 공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 및 리더십 강의를 시작으로 심화된 전공 수업을 통해 반도체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함양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현장 중심의 최신 기술 강의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와 실무 경험을 거쳐 실제 반도체 설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고대 반도체 공학과를 진학하면 구체적인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고대 반도체 공학과 수학 후에는 학사 학위로 SK에 입사하거나 석박사 과정 연계 지원 시 해당 학위 취득 후 SK에 입사, 핵심 연구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현장에서 반도체 소자, 배로 설계, 컴퓨터 시스템, 빅데이터 AI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여 미래 세계의 기술을 책임질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정원은 30명입니다. 수시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은 모두 1단계 서류, 2단계 학생 종합부와 면접을 통해 정시 전형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선발합니다.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는 대학생활 시작부터 취업까지 전액 장학금, 최상의 교수진과 커리큘럼, 글로벌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실무 경험 등 반도체 분야의 국가대표로 성장하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고대 반도체공학과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눈에 대한민국과 세계 반도체의 미래를 맡깁니다.